마요, 아직 멀었어요. 나가요. 으쌰. 다 됐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 그 짐은 다 뭐예요? 한 달쯤 여행할 생각인 거야? 뭔 이거라고요? 산소 오두막집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모두 다 쓰세요. 고마워요, 넙치 아저씨. 저희 집 양반이 일 때문에 쓰는 오두막집이라서 분명히 지저분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때쯤이면은 이만한 송어가 잡힐 거예요. 아, 그래? 송어가 잡혀? 자, 이제 출발해요. 그럼 오두막집을 하루 빌릴게요. 조심하세요. 다녀오세요.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게 대체 몇 년 만이죠, 여보? 아, 마음은 벌써 고기 잡는 데 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낚시하러 갈 테니까 요리 준비를 해줘요. 네. 아니, 이런 후라이팬밖에 없나? 집에서 큰 걸 가져올 걸 그랬지? 둘이서 먹는 거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요리할 수 있어요. 그건 그래요. 그럼 남은 건 넙채 씨 집에 선물하기로 하자고. 그럼 요리를 부탁할게요. 으쨔. 맛있는 생선 많이 잡아오세요. 난 숲속에 가서 맛있는 버섯을 많이 따올게요. 아, 오늘 저녁엔 어떤 물고기 요리를 하게 될까? 맛있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래서야 오두막집에도 못 돌아가겠는데? 응? 뭘까? 힘들어. 어머나, 열심히네요, 비바 씨. 자, 부탁이 있는데 둘이서 날 좀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서 안 돼요. 우리들은 소중한 집이죠. 그럼 그럼. 상대도 안 해주네. 정말 거치네. 재빨리 저수지를 만들지 않으면 집이 위험해서 그래요. 저수지가 없으면 늑대들이 습격해와요. 그리고 키운 아이들도 키울 수가 없어요. 비바도 그렇지만 나도 곤란한 지경을 당했는데. 새들이 한꺼번에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이고, 산불이다. 어쩌지? 이 몸으로는 연락하러 갈 수도 없고. 아, 그렇지. 산불이에요, 비바 씨. 제발 저 산불을 좀 꺼주세요. 아이, 꺼주라니요. 우리들에게는 이 댐에 물을 쓰는 거예요. 이 댐에 물을요? 이건 우리 둘이서 만든 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래요. 두 사람만의 집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댐도 불에 잘 탈 만한 것들 뿐이라고요. 산불이 점점 크게 번져서 여기까지 오면은 당신들의 소중한 집도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거려. 게다가 당신들이 좋아하는 버섯이나 나무싹도 새까맣게 타버려서 못 먹게 될 텐데 왜 그래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군요. 당신들이 협력을 해준다면 일을 아주 쉬워진다고요.
어? 어, 불이 벌써 많이 번졌다. 빨리 끄지 않으면은. 가자고. 아, 저 아주머니 산불이 상당히 크게 번졌다고요. 어, 물도 많이 모아졌어요. 빨리 이거 타주세요. 빨리요. 모두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여유 있게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자, 자, 으쌰, 으쌰, 으쌰. 자, 이걸로 끝이에요. 기다려요, 비바씨. 아, 참, 커지면 얘기가 통하질 않지. 어머나. 아이고, 좋은 선물이 생겼네. 고마웠어요, 비바 신혼부부님. 돌아가는 길에 나무 열매를 살짝 넣고 갈 테니까요. 새 집에 귀여운 아이들을 많이 많이 키워주세요. 오늘 시냇가에 고기가 쉬는 날이었나 보죠? 내가 따온 버섯과 생선 한 마리로 참아야죠, 뭐. 내일은 꼭 부탁해요. 넙치 씨 집에 선물도 해야 하니까요. 내일은 송호를 꼭 잡을 거예요. 오늘 같은 일은 또 없을 거라고. 아, 그럼 좋겠네. 아, 참 그렇지. 돌아갈 때 나무 열매 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에, 뭐라고? 이 생선 잡을 때 도와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맛있어. 모두 함께 춤추러 갑시다. 죽어도 싫다니까. 댄스파티에 갈 바엔 집에서 자는 게 훨씬 낫지. 가고 싶으면 당신이랑 혼자서 가라고. 무슨 말이에요. 파트너도 없인 댄스파티에 갈 수가 없다고요. 난 일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 쉬는 날만큼은 편안하게 있고 싶다고. 흥.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댄스파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가줘야겠어요. 네? 녹차 아저씨가 다리를 다쳤다고요? 왜 그랬어요? 언제 다쳤어요? 아이, 글쎄요. 어제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무토막에 걸려서 굴렀다는군요. 어머. 전 그만 가보겠어요. 고마웠어요, 아저씨. 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병문 안을 가봐야지. 넙차 아저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아줌마, 문병을 와주셨군요. 그래요. 친절하게도 다친 데 잘 드는 약초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글쎄. 뭐, 약초를? 아직도 많이 아프죠, 넙차 아저씨? 아, 아니요, 별로. 아니요, 무척 아파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금방 약초를 갈아올 테니까 그걸 바르고 붕대를 감고 있으면 내일쯤엔 분명히 다 나을 거예요. 어머, 정말 잘 됐어요, 여보. 그렇게 되면 우린 내일 댄스 파티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양반 때문에 이런 수고를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입만 갈면 다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 그럼 전 파이가 잘 구워졌나 보고 올게요. 그래요. 아이고, 난 몰라. 어떡하지? 파이가 맛있게 구워졌어요. 사과 파이는 우리 집 양반이 제일 좋아하지요. 커피도 끓였으니까 같이 좀 넣어. 어머, 아줌마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여기서 약초를 갈고 계셨는데. 아휴,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만약 들키면 큰 소동이 일어날 텐데. 아니, 뭐야, 호호 아줌마가 사라졌다고?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그러니까 내가 잠깐 부엌에 간 사이에 어딘가로 간 것 같아요. 어딘가라니? 어디에 말이야? 집에 들어간 걸까?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갈 리가 없잖아. 그렇죠? 한 번 더 잘 찾아보아, 응? 네. 호 아줌마, 어디 계세요? 빨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안심을 시켜야 하는데, 아이고 난처해라. 옷도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사과 파이 냄새가 났는데, 응? 아, 어머나, 어머. 발을 전혀 다치지 않았던 거야. 아니, 이 울퉁불퉁한 건 뭐지? 모양이 이상하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이봐, 거기서. 아유, 끈질긴 녀석이로군. 이쪽으로 나와! 아이고, 이거 빨리 숨어야 되겠다. 아유, 별거리야. 병문안을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말이야. 게다가 넙치 아저씨 다리는 멀쩡하잖아. 이럴 수가 없어. 그렇다니까요. 집 근처를 아무리 찾아도 안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곧 돌아오실 거야.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겠죠? 그럼 난 부엌 정리를 할게요, 여보. 아니, 아까 그 원래잖아. 좋아, 이봐야말로 꼭 잡고 말 테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왜 그러세요,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그만둬, 그만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와줘, 도와줘.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저. 거짓말 말아요. 아까 그렇게 펄펄 잘 뛰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잘 서 있고요. 아, 정신이 없어지면서 가려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만둬요. 당신 마음을 뻔히 안다고요. 댄스 파티 가기 싫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어, 부부인. 넙치 아저씨가 다리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넙치 아저씨는 정말 다리를 다쳤었지만 이젠 다 나은 거예요. 내 약초 덕분에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것 봐요. 약초가 약효를 내느라고 온몸이 그렇게 가려웠던 거예요. 하지만요, 호호 아줌마, 어느 틈에 약초를 발라줬어요? 아까 넙치 아저씨가 선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예? 아까 그랬었군요. 그랬었군요, 여보.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네, 왜. 이제 댄스 파티에 모두 함께 갈 수 있게 됐네요. 업체 아저씨도 저렇게 재미있어 할 걸 왜 그 야단 법석을 땀. 그렇지 않아요, 여보? 예, 뭐랬지? 자, 우리 춤을 하고, 여보. 거미 판사님. 이 먼지 왜 집안이 이렇게 잘 더러워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 투성이야. 이런 쓰레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몰라. 어떤 사람 때문 아닐까? 이제야 모두 깨끗해졌네. 사람 사는 것은 자고로 일해야 한다고. 어? 어머머머머. 아이, 좀 기다려. 거기 서줘.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네. 맛있겠구나. 제발 그만둬. 난 맛이 없다고. 난 저 아래 집에서는 호 아줌마야. 그러니까. 뭐, 아래 집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 집에 아줌마가 맞구만. 그래, 내가 그 집에 사는 아줌마다. 이제 알았으니까 날 밑으로 내려줘. 빨리. 안 되겠는데. 그 집에 사는 아줌마라는 것을 안 이상 지금까지 당한 걸 충분히 갚아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난 도와준 거야. 아,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잘 오셨어요 호호 아줌마. 응? 난 누구야? 지금부터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재미있으시길 빌어요. 응? 아유, 아유. 왜 쓰는 거야 이거? 어이자, 세상에! 여긴 어디지? 지금부터 허허 아줌마의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이라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맹세하지만 난 나쁜 일이라고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어. 호호 아줌마의 죄 첫째. 호호 아줌마는 내가 밤새 써 만들어 놓은 집을 순식간에 컴퓨터를 없애버렸어요. 그 때문에 먹이를 하나도 못 잡았다고요. 아줌마, 그건 저 말이지. 그래요 그래요.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단단히 혼이 나야 한다고요. 조용하더라. 호호 아줌마의 죄 두 번째. 우리 애벌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선 양배추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날 발견하기만 하면 인정사정 없이 집어서 땅에 던져버린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가? 비가 그쳤을 때 내가 창문 위를 산책하고 있으면 호호 아줌마는 화를 내면서 나를 땅으로 내던졌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유, 하지만 창문 위로 걸으면 닦아놓은 유리창이 더러워져서 우리는 정말 괜찮다고요. 그래, 맞아, 벌을 줘야 돼, 벌을 줘야 돼.